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고양이 뽀꼬 아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고양이와 강아지 간에 좋은 보조제, 영양제들을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보조제와 영양제들을 소개해드리기 앞서 지금 열심히 자고 있는 뽕끼 17살 시추 강아지 암컷이고요. 한 3, 4년 전에 쿠싱 증후로 간이 무척 안 좋고 담도 안 좋아갖고 혈액 검사 결과 수치가 3,500이 넘는 간 수치가 3,500이 넘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 뽕끼의 간을 좋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약을 백방 노력해서 알아낸 자료들을 여러분과 같이 공유합니다. 뽕끼는 한 달에 500씩 수치가 떨어져서 반년 만에 아주 정상으로 돌아왔고 죽기 직전에 살아났다. 4, 5년이 지난 지금 아직 살아있습니다. 17살이고 올해 18살 넘기는 것을 목표로 해서 여러 가지 좋은 보조제를 먹이고 오늘은 그 중에서 뽕끼가 먹었던 간에 좋은 뽕끼 프로토콜. 실은 간 고치는 게 가장 쉽습니다. 간에 좋은 영양제들도 확실히 많고 간은 다시 회복이 되기 때문에 죽기 직전에 상태의 간을 갖고 있더라도 세상의 모든 고양이가 소개해드리는 간에 좋은 보조제들을 먹으면 다시 벌떡 일어나서 뛰어다닐 수 있으니까 고양이 강아지 집사님들은 간이 나쁘다고 걱정하실 필요 없이 이 영상을 보시고 또 세상의 모든 고양이 카페에서 자료를 보시고 참고하시면 아주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소개해드리는 것은 사메라는 효모입니다. SAME 앞에 세 개는 대문자고 끝에 슬러시 있고 이가 있는데 사메, 삼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사메탑이라는 반려동물용 또 세밀린 젠톤이라는 제품이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성분이 사메 성분하고 실린만의 두 가지를 합친 성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려동물용 제품을 먹이지 않고 사람용 아주 좋은 제품을 먹으면서 적은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거둡니다. 닥터스베이스의 3회 200ml짜리고요. 60알 들어있고 이게 아마 2만 몇천원 정도 합니다. 저희는 아이허브에서 사니까 아이허브 찾아보시면 되고요. 이 제품도 3회 또는 3이라고도 그럽니다. 200ml짜리 제품이고요. 60알 들어있습니다. 2만원대 전후하기 때문에 크게 가격 부담 없고 고양이와 강아지 같으면 하루에 100ml 정도씩 먹여주는 거 추천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3회가 소분 분할할 수가 없고 보시면은 이렇게 은박 포장이 되어 있고 하나 까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커팅 가위로 잘라서 먹이면 좋은데 문제는 이게 수분 흡수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수분을 확 끌어당깁니다. 그럼 눅눅해지기 때문에 10분, 20분, 30분 지나면 점점 눅눅해져서 먹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코팅되어 있는 특수 코팅 재질이고요. 이 코팅이 깨지면은 곧장 눅눅해지기 때문에 즉시 먹이셔야 됩니다. 때문에 저희는 200ml 조금 양이 많다 싶으면은 하루에 반알이 아니라 이틀에 한 알, 만약 담요 가정이나 다견 가정 같으면은 두 마리한테 반알씩 먹여도 되고 그러나 간의 상태가 나쁘다든지 좀 더 심각하면은 하루에 한 알 먹여도 상관없습니다. 저희 뽕끼는 원래는 이거는 곧장 특수 장용 코팅에서 한 번에 먹여 캡슐처럼 먹여야 되는데 뽕끼는 캡슐을 못 먹이기 때문에 이 절구에 넣어서 유봉에 넣어서 빠서 줍니다. 참고하시면 되고 요거는 6,000원인가 8,000원밖에 안 하니까 인터넷에서 사셔서 되고요. 왜 3회를 맨 처음에 소개해 드리냐면은 가장 가시적으로 수치가 좋아집니다. 간이 가장 좋아집니다. 항성분이 들어있는 거고요. 이 3회의 특징은 아까 단점도 말씀드렸지만 수분 흡수율이 높아서 금방 눅눅해지는 단점이 있지만은 뇌질환에 좋아서 정신질환에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거나 뇌질환에 문제가 있거나 또는 불안할 때 이걸 먹으면 침착하게 가라앉고 또 관절이 나쁠 때도 관절 영양제로서도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간만 치료가 되는 게 아니라 관절 치료제, 뇌 정신질환이기 때문에 노령견, 노령묘들한테 먹여주면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고 간 수치 올리는데 가장 먼저 추천한 이유는 이게 가장 빨리 올려줍니다. 그 다음은 실리마린, 다 아시는 실리마린이죠. 실리마린보다 3회를 먼저 추천했는데 그 이유는 실리마린보다 3회가 더 빨리 간 수치를 올려주고 지금 보여드리는 저 실리마린은 실리마린 중에서도 좀 더 특화시킨 독일 에멀전 공법의 시실린이라는 제품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레가론이라는 의약품으로 팝니다. 약국에서 처방받아서 레고론을 찾아서 먹여도 되고요.
해외 직구로는 시실리인을 먹으셔도 됩니다. 시실리인 이 한 캡슐 우리 똥끼는 하루에 한 캡슐 정도, 고양이도 하루에 한 캡슐 정도 먹습니다. 실은 이 시실리는 고양이 동이가 암치료용으로다가 먹으려고 산 거고요. 실리마린 제품 다음 실리마린 제품은 일반 실리마린입니다. 실리빈 성분 들어있고요. 밀크티슬에서 추출한 실리마린이고요. 이 제품은 그냥 분말용으로 되어 있어서 먹이기 쉬워서 뽕끼한테 사료에 타서 덤성덤성 먹여주려고 저희가 샀습니다. 캡슐을 먹이기 어렵기 때문에 가루가 좋기 때문에 저희는 가루용을 사서 뽕끼한테 이 시실리마린을 먹여주고 있고요. 시실리는 고양이 동이가 암치료용으로다가 캡슐 고양이에 또 가루를 안 먹습니다. 먹으면 거품 물기 때문에 캡슐만 먹여서 시실리를 먹여주고 있고요.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3회와 시실린의 조합이 젠토닐 3회타의 성분이다. 그래서 각각 좋은 사람용을 먹이는 게 100배 효과가 좋다. 가격도 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3종 세트 간호면은 꼭 먹여야 되는 게 우루사입니다. 이 우루사는 동네 약국 가시면은 만원에서 16,000원 조금 비싼데 2만원대까지 파는데 여기는 지금 13,000원부터 있네요. 우리 동네는 만원에 팔고 종로가 보령약국이나 약국단지에 가면은 보통 한 박스에 만원 정도에 팝니다. 동네마다 약국마다 가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한번 검색해서 찾아보시고 전화 걸어서 재고 유무 확인하시고 가격 묻고 사시면 되고요. 종로나 그런데 가까운 데는 좀 더 세게 사시죠. 100ml짜리가 100알 들어있고 한 박스니까 하루에 하나를 먹으면은 석 달 넘게 먹을 수 있습니다. 만 원밖에 안 하는 것 같고 석 달 넘게 먹을 수 있고 보통 사람이 하루에 한두 알 먹고요. 고양이와 강아지 같다면은 저희 같으면 세상의 모든 고양이는 건강 유지용으로는 4분의 1 알이나 2분의 1알 하루에 먹여주면 좋고 또 만일 간이 나쁘다든지 어떤 치료 목적이라면 하루에 한 알까지도 먹여줍니다. 몸무게가 더 나가주는 뭐 10kg, 20kg 되는 고양이 강아지라면은 강아지겠죠. 고양이는 없을 테니까 한두 알 더 먹여주면 괜찮습니다. 가격도 부담도 없고 이 우루사는 담즙을 분비시켜서 소화제로서 역할도 하고 담도 청소 담낭에 좋습니다. 간도 좋아지지만 담에도 좋기 때문에 우루사도 꼭 먹여주셔야 됩니다. 3회탑 실리마린 우루사정 3개는 꼭 3종 세트이고요. 쏜 리서치에서 나온 비타민 B인데 이거 이 비타민 비타민 6가 좀 더 강화된 비타민 복합제고요. 이 비타민 B는 간 해독에 있어서 꼭 필요한 물질입니다. 간이 해독하는데 간을 좋게 앞서 실리마린 우루사정 3회탑은 간을 좋게 하는 거지만 이 간이 해독하는 과정이 3단계가 있는데 그 각 단계마다 비타민 B가 역할을 해줘갖고 해독하는 과정과 독소 제거 과정을 도와주기 때문에 꼭 대사 과정에 있어서 비타민 B 복합제는 꼭 먹어야 됩니다. 비타민 B 복합제는 활성형과 비활성형이 있는데 가능하면 활성형을 먹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일부 사람들은 예민한 사람들은 무조건 활성형은 안 먹는데 저희도 솔직히 활성형을 아주 강조합니다. 특히 아픈 고양이나 아픈 강아지, 아픈 사람은 비활성형을 활성형을 만드는 그런 효소라든지 능력이 적기 때문에 먹어도 효과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꼭 활성형 비타민 B가 비싸더라도 해외 직구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국내 약국에서 활성형 비타민 B로 사셔도 됩니다. 약국에서 사는 약국에 있는 것은 확실하고 이 쏜 리서치는 가장 좋은 제품이기 때문에 추천드립니다. 닥터스 베스트에서 나온 활성형 비타민 B 복합제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같이 추천드리고요. 만일 쏜 리서치에서 사시려면 비타민 B6가 강조되어 있는 제품이 있고 12-12 메타코발라민이 강조되어 있는 제품이 있고 또 전체적인 골고루 되어 있는 베이직 제품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베이직 제품 사셔도 됩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리는 거는 MSM이라고 식이유황이죠. 황이 간 해독에 꼭 필요한 물질이고 이 황을 많이 먹으면은
머리털, 모질도 좋아지고 해독도 좋아지고 간에도 좋습니다. 저희는 이걸 보약처럼 고양이 강아지들한테 먹이고 있고요. 평소 2, 300g, 500ml 정도, 하루에 500ml 정도 소형견, 소형 강아지들 2, 300ml 정도 먹여주면 좋고, 많이 아프다 그럴 경우에는 1g까지도 먹여주면 괜찮습니다. 이 MSM에 대한 독성은 물과 같다고 하는 그런 수준이거든요. 물이 독성이 있나 없나는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물을 먹고 잘못되면은 세상에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독성 수준이 물과 같다. 거의 독성이 없다는 얘기고요. 이 MSM은 간에도 좋고 심장에도 좋고 신장에도 좋고, 저희는 독소 제거와 락테이트 제거, 즉 적산 제거를 위해서 암치료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고양이 강아지들 또는 길냥이들한테도 사료에 좀 뿌려주면 괜찮다. 이 MSM은 맛이 쓰기 때문에 얼핏 보면 고양이가 안 먹을 것 같지만은 막상 사료 뿌려주면은 10마리 중에 9마리는 먹습니다. 또 가격도 가장 싼 그런 보조제하고요. 캡슐로 들어있고 MSM이 닥터스 베스트 제품이고요. MSM 고르실 때 항상 주의할 거는 옵티 MSM, 영어로 OPTI, 옵티가 붙어 있어야 됩니다. MSM의 모든 제품은 옵티가 들어있는 제품을 고르셔야지만은 가장 안전하고 좋은 성분을 먹을 수 있습니다. 대신에 브랜드를 따지지 말고 옵티만 붙어 있다고 그러면 옵티 표시가 있다면 원료사가 동일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안 납니다. 간혹 중국제 싸구려들 막 팔고 국산 비싸게 바가지 씌워서 파는 제품들이 있는데 중국제 불량식품 먹듯이 먹고 배탈나고 그러니까 드시면 안 되고, 절대로 옵티라는 옵티 MSM 식이요양이죠. 메탈설포닌 그런 약제고요. 설페이드 황해약제입니다. S가 황은 먹으면 먹을수록 좋기 때문에 모질도 좋아지고 고양이 강아지들 눈도 맑아지고 해독이 되고 오래 삽니다. 때문에 저희는 꼭 MSM을 먹여라. 또 간해독에는 꼭 중요한 물질이다. 타우린입니다. 고양이 비타민 타우린. 타우린이 간에 좋다는 건 누구나 다 아시고, 닭가스, 우두사, 사람들이 먹는 그 피로회복제에 들어있는 게 타우린입니다. 타우린 먹고 피로회복된다는 얘기 때문에 보통 닭가스나 우두사가 저기 영진 구론산 보면은 1g에서 2g 들어있는데 고양이 강아지들 2-300ml 꾸준히 먹여주시면 좋고요.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500ml 정도, 좀 더 심하게 아플 경우 1g 정도까지 먹이시면 상관없습니다. 타우린은 간에 가장 좋은 물질 중에 하나고, 콩팥, 심장에도 좋기 때문에 평소에도 꾸준히 먹여주시면 괜찮습니다. 특히 간이 나쁜 고양이 강아지들 타우린 꼭 먹여주시면 간 해독에 아주 좋습니다. 글루타치온이라는 보조제인데요. 글루타치온 굉장히 중요한 보조제고요. 흡수율이 낮아서 뭐 꺼리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글루타치온 간에 가장 좋은 보조제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 간이 나쁘고 간질환이 있는 고양이 강아지라면 글루타치온 하루에 2-300ml라도 먹여주시는 건 좋고요. 사람들도 먹여주면 좋고, 이건 강력한 항산화제이기 때문에 암을 예방해주고 암을 치료해줄 수도 있습니다. 또 역설적으로 암이 글루타치온을 이용해서 스스로 생존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글루타치온은 포유동물 신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물질 중에 하나고요. 단지 흠이 있다면 글루타치온이 흡수율이 좀 낮다, 그래서 흡수율을 높인 제품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이런 제품들은 많이 먹여주면 양으로 다 밀어붙이면 흡수율을 상쇄할 수 있기 때문에 간이 아프거나 간암 있는 경우는 글루타치온 적극 추천드립니다. 글루타치온은 냉장 보관하시면 좋고 공복 시에 먹을 때 흡수율이 가장 좋습니다. 다른 것 같이 먹는 것보다는 공복 시에 먹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또 하나 더 소개해드리면 글루타치온하고 어떻게 보면 사촌이라고 할 수 있는데 NAC, N-아세틸시스테인이라고 해서 글루타치온의 전공 물질이고요. 글루타치온은 아이허브에서 파는데 NAC는 팔지 않습니다. 이거는 사이가 좀 까다로운데 해외 직구로 샀기 때문에 이건 타블릿형으로 되어 있고요. 한 알이 1g 1000ml입니다. 고양이 강아지 같으면 키로당 10에서 20ml 정도 먹여주면 좋고, 저희는 조금 더 많이 먹여주는데 그 이유는 이 NAC가 상부 호흡기 질환, 폐에도 좋고 가래에도 좋은데 국내에서는 의료용입니다. 그러나 해외에서는 이렇게 보조제로 파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간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물질 중 하나인 글루타치온의 전공 물질이라서 글루타치온을 먹지 못할 경우 NAC라도 먹어주면 아주 좋습니다. 또 신장에도 세상의 모든 고양이는 NAC를 신장 치료 보조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법입니다. 이게 우리 세상의 모든 고양이. 뽕기도 신장이 나쁘기 때문에 NAC를 먹고 간에도 좋기 때문에 같이 NAC를
하루에 250ml에서 적게는 100ml 정도는 나눠 먹고 있고요. 평균 키로당 10에서 20 정도 먹으면 좋고, 아픈 고양이가 많아서 좀 더 많이 먹여주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만약 여기다 더 추가할 게 있다고 그런다면은, 지금 많은 보조제를 소개해줬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추가해줄게 때문에 저희는 이노시톨이는 비타민 B 복합제도 있는데, 비타민 B 복합제도 있지만 따로 먹으시면 괜찮고요. 이노시톨이 지방간에서 지방 제거해주기 때문에 지방간에 좋은 물질이고요. 당뇨에도 가장 좋고, 저희는 세상의 모든 고양이란 이거를 암 종양 치료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레이크 에베뉴 제품이고, 좋은 점이 가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료에 솔솔 뿌려주고 맛이 달기 때문에 어떤 고양이 강아지도 꺼리낌 없이 사료에 놓으면 그냥 먹어버립니다. 이게 쓴맛이 없어서. 가격도 싸고, 이노시톨은 피부 모질에 좋고 손톱 발톱도 잘 자라게 해줍니다. 이노시톨도 소개해드렸고, 마지막 하나 더 해야지만, 심장에도 좋다는 카르니틴, 췌장에도 좋다는 카르니틴이거든. 엘카르니틴인데, 엘카르니틴도 간에 좋은 물질입니다. 이유는 지방에 있는 지방간, 간에 있는 지방을 제거해주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지방을 제거해줘서 나쁘게 빼버리는 게 아니라 지방을 미토코리온 세포에 넣어줘서 힘을 내줍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지방을 없애준다기보다는 지방을 좀 더 좋게 활용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노시톨하고 카르니틴이다. 심장에도 좋고 콩팥에도 좋고 간에도 좋은 물질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두 가지를 더 소개해드렸습니다. 가장 먼저 먹이시준다면은 3회를 사셔야 되고요. 실리마린, 그리고 우주사, 이게 3종 세트입니다. 이 같은 제품이기 때문에 똑같은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비타민 B 복합제가 꼭 같이 들어가야지만 간은 해독이 되고 치료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들은 좀 더 좋은 걸 먹이실 수 있는 글루타치온이나 NAC를 먹여주시고요. 소개를 마침 못해드렸는데, 아연도 있네요. 아연도 간에 좋은 물질이기 때문에 소량 하루에 2에서 3ml 정도, 보통 성인이 2에서 30ml 정도 먹고, 이 제품은 50ml 제품이기 때문에 좀 더 치료 목적으로 먹는데, 50ml는 좀 사람한테도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닷새 먹고 이틀 쉴 수 있는데, 아니면 두세 달 먹고 한 달 쉬는데, 고양이 강아지 같으면 2, 3ml 정도. 그리고 아연을 사실 때는 피콜리네이트 아연을 사셔야 됩니다. 아연 피콜리네이트. ZINC는 징크 아연이라는 뜻이고요. 피콜리네이트는 킬레이트한 그런 어떤 방법인데, 아연은 가능하면 피콜리네이트 아연을 사셔야 되고요. 가격은 얼마 안 합니다. 이거 하나 사시면은 한 2, 3년도 먹을 수 있고, 담요 과정에서는 하루에 하나를 갖고 10마리 이상 20마리까지도 나눠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우린도 꼭 사셔서 사료에 뿌려주시면 간에 좋으니까 이 정도까지는 해주시면 되고요. 나머지들은 옵션이니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기본으로 먹이는 게 3회, 실리마린, 우루사, 비타민 복합제는 간 해독에 꼭 필요하다. 그리고 글루타치온도 먹여주시면 좋으니까 이거 옵션입니다. 글루타치온은. 그러니까 네 가지는 꼭 먹여주시고요. 그 다음부터는 글루타치온, 아니면 NAC를 먹여주시면 되고요. 이 NAC는 아이허브였고 따로 3만원인가 4만원 주고 지금 구한 겁니다. 뽕끼가 신장이 안 좋기 때문에 신장치료, 콩팥치료를 위해서 구한 거고요. 간 목적보다는 콩팥인데 같이 먹여주면 좋기 때문에 NAC를 같이 먹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제품은 아이허브에서 구했고, 이 NAC만 낙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NA해서 N-아세틸시스테인이라고 그러는데, 이 제품만은 따로 별도 해외 직구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모두 아이허브에서 구매하시면 되고요. 전부 다 사람용입니다. 그리고 우루사정은 동네 약국에서 사시면 된다. 지금 계속해서 우루사정이라고 하는 얘기는 그냥 가갖고 우루사주세요 우루사주세요 하거든요. 그러면은 연질캡슐에 사람이 먹는 우루사 주는데, 그걸 먹는 게 아니라 이런 치료 목적에 타블릿 정으로 된 거 아주 작습니다. 이 우루사, 순수한 우루사를 먹으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우루사 정이라고 정자를 붙입니다. 안 그러면 약국에 가서 우루사 주세요 그러면 그냥 연질캡슬 대용제약 곰 나오는 우루사 줘버리거든요. 그 2, 3만원 비싸고 이것저것 들어있어서 별 의미 없습니다. 고양이 강아지한테는요. 순수한 우루사 데옥시콜리닌산, 이걸 먹으라고 해서 우루사 정이라고 합니다. 가격도 쌉니다. 만원에
UDSA라고 되어 있고요. 만 원에 100알, 그러니까 석 달 이상 먹을 수 있습니다. 이거 한 통 사면은. 집사님도 한 알 먹고, 고양이도 한 알 먹고, 강아지도 한 알 먹고. 만 원의 행복이니까 드시면 좋고요. 아이허브에서 구매하실 때는 뽀뽀의 할인 코드 ABV0742 입력하시면 5에서 10% 할인되니까 꼭 입력해 주시면 뽀뽀에도 적립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감사합니다.